기아가 오늘 승리하는 데 있어서 윤중현 선수의 활약이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게 11일에는 나와서 선발승, 그리고 4일 쉬고 나와서 9원으로 9원승을 거뒀거든요.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? 자, 이게 참 진짜 가뭄의 담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녹록치 않는 그런 마운드 사정인데 윤중현 선수가 정말 아주 또 자기 역할을 해줬습니다. 네. 이게 그 11일 NC전에서 5이닝 73구를 던지면서 데뷔 첫 승을 거두는 그런 장면인데요. 굉장히 투구 모습이 부드럽고 또 무엇보다 제구력을 보여주면서 NC전 때 승리를 또 가지고 갔습니다. 그리고 바로 3일 쉬고 오늘 또 중요한 그 3대3에서 투입이 됐는데요. 오늘도 아주 그 투구하는 모습이 뭐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굉장히 또 자기 어떤 그 투구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거든요. 이 무엇보다 제구력이 굉장히 좋고 투구폼이 부드럽다 보니까 물론 3일 쉬고 투입을 하긴 했지만은 투구하는 모습이 크게 무리는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제구력을 갖춘 지금 기아 마운드에서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뭐 앞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정말 가뭄의 담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자기 칼을 잘 해주면서 결국은 오늘 또 승리를 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. 네, 물론 기아의 지금 불펜 투수들이 운영하는 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건 알겠지만 사실 이렇게 윤중현 선수같이 미래가 좀 유망한 자원에게 선발로서 좀 기회를 계속해서 부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팀 승패에 따라서 스윙맨으로 좀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무래도 팀, 그렇죠. 일단 팀 상황이 가장 중요하죠. 근데 거기 가장 적합한 선수를 쓰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발로 나왔다가 한 3일 쉬고 중간에 한번 나왔다가 이런 상황은 이제 팀의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쓰여지는 건데 그 상황조차도 제가 볼 때는 그런 한 선수가 나와서 던져주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당연하다. 예, 그렇죠. 예. 100구가 넘지 않은 3일 휴식에 뒤에 중간에 한 2인 정도 나오는 거는 뭐 거의 뭐 상관없다고. 그 정도는 봅니다.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. 네. 삼성에서는 과거에 그 차우찬 선수가 또 선발로 갔다가 또 중간으로 갔다가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죠. 예. 아, 네. 이렇게 두 정도 투구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윤중현 선수가 오늘 2이닝으로 나와서 노히트 무실점 완벽한 피칭을 해주면서 더블헤더 2차전 기아가 승리하는데 압도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.